안녕하세요. 멋진 글씨입니다. 오늘은 한글 자음 쓰기 꿀팁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획을 마무리할 때 차이를 두라는 것입니다. 자, 자음이 첫 소리에 쓰일 때와 끝소리, 즉 받침에 쓰일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획의 끝 마무리에 차이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주로 기역니은, 디귿, 리을, 키역, 티읕, 피읍에 해당되는데 첫 소리는 이렇게 살짝 위로 삐치든지 아래로 비스듬히 삐쳐서 내리고 끝소리는 수평 혹은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첫 소리 쓰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기역입니다. 이렇게 삐쳐주시고 그리고 니은은 이렇게 오른쪽 모음에 걸치듯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삐치고 그리고 리을입니다. 리을도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, 그 다음에 기역과 비슷하게 이렇게 살 내려주세요. 그리고 티읕. 자, 이렇게 올려 쓰시고, 그 다음에 피읍입니다. 이렇게 미치듯이 올리세요. 그리고 이제 몸 위에 쓸 때보다는 자, 몸의 왼쪽에 쓸 때가 삐침의 좀 강도가 좀더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쭉쭉 삐침의 정도를 확인해 보시고. 자, 다음은 끝소리, 즉, 받침 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. 기역부터 욱, 슉 내리면 되죠. 그 다음에 니은, 이렇게 가로획이 끝나니까 수평으로 그대로 그어주시면 되고, 디귿도 마찬가지죠. 가로로 이렇게 그대로 긋고, 그 다음에 리을 자 짤을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키읔 세로 획이 있으니까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티읕 낫그 다음에 피읍 자 수풀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시원스럽게 그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실제 쓴 예문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은, 자, 솔직하게 해서 이 기역 있죠? 직. 그대로 내려왔고, 개의 기역도 이렇게 그대로 내려왔는데, 이때는 기역을 살짝 이렇게 이 아래로 삐치듯이 쓰는 것이 훨씬 예쁜 글씨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팁은 자음, 모음, 자음으로 이루어진 글자에서 이두 자음의 크기를 동일하게 쓰라는 것입니다. 자, 예를 들면은, 먹방을 한번 써보면, 이때 미음 기역, 비읍, 이응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색하죠. 그래서 다시 쓰면은 이렇게 자, 미음과 기역 거의 같죠? 그리고 비읍과 이응의 크기가 같으니까 좀 안정적인 글씨가 됩니다. 자, 여기서도 보면은 자, 는을 한번 보세요. 자, 두 개의 니은이 있는데 너무 글씨 크기의 차이가 있죠? 그래서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. 자, 세 번째 팁은 획 순서에 맞게 쓰기입니다. 그래야지 정확한 정자체 형태가 갖춰지는데, 자, 이렇게 디귿 한 방에 쓰는 경우 있죠. 그러지 말고, 하나, 둘, 이렇게 쓰시고, 그 다음에 리을도 이렇게. 이러지 말고, 세 번에 걸쳐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써야지 맞습니다. 그 다음, 미음도 보세요. 이렇게 쓰죠. 자, 그러지 말고, 세로 긋고, 그 다음에 기역 쓰고, 메꿔주고,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비읍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. 자, 이러지 말고, 자, 세로 획을 먼저 긋고, 그 다음에 또 세로 획을 긋고, 가로, 가로, 이렇게 쓰는 게 원칙입니다. 자, 리을을 한번더 보면은, 이렇게 기역처럼 내리고, 그리고 두 번째는 가로 획을 긋고, 그 다음 니은 쓰듯이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. 즉, 위에서 아래로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연습을 하십시오. 자, 여기도 보면은 라를 한번 보세요. 여기서 이 라는 이렇게 이세 단계를 거쳤다고 보기 힘들죠?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? 자, 이렇게 쓰니까 확실히 어색해 보입니다. 그다음 네 번째 팁은 받침 정확히 쓰기입니다. 자, 급한 마음에 쓸때 이렇게 막 받침을 날려 쓰는 경우 있죠. 이게 리을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쓸 때는 자, 이렇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정확히 받침을 꿰매져 주기 바랍니다.
자, 여기도 보면은 리을이 참 많죠. 근데 특히 이 리을은 글자 형태가 많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제 리을이 아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. 자, 그나마 이 리을이 조금 낫습니다. 네, 이렇게 자음 쓰기 꿀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